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온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참담한 심정입니다.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부는 다음 세 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의 합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징계 조치 등 무관용화에 조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탈 예방 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개인 일탈 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고 중대한 일탈 시 기관 전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하여 다시는 그와 같은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정책 3대 실천 사항을 올곧게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83만 호를 공급하는 이사 공급 대책을 포함하여 주택 공급 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중대한 시장 교란 행위는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겠습니다. 시장 교란 행위 방지와 관련한 세부 대책에 대해서는 향후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신속히 검토하겠으며 당장 이번 주 수요일 관계장관회의 시 집중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정책에 대한 신뢰는 실천에서 나옵니다. 이에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실행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개인 일탈이면 일벌백계하고 부조적 문제로 확인되면 시스템적으로 예방구조를 확립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국민들의 상처난 마음을 헤아리고 공공부문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및 국민주거의 안정을 위하여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여 자고 오면 없이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